차라리 그냥 슈팅 게임으로 바꾸자 이제. 15년 걸려서 알았다. 이 게임은 슈팅 게임이었어.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오늘 신규 챌린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커펫 아시죠? 뭐 텐가이 아시죠? 벌레 공주 아시죠? 뭐 1945 아시죠? 여러 가지 신규 챌린지, 뭐 슈팅 게임 아시는데 오늘 나온 슈팅 게임 앰프드 홀리 나이트메어인가요? 이거 맞죠? 뭐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긴 한데 기존 챌린지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루돌프 워즈라고. 네,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 맞죠? 이 개댐푸드가, 아예 짤짤할게요. 제 게임 나갈 거니까 바로. 이 챌린지 나이 극악이란데, 원래 이제 자작년인가 이게 3년 전에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개댐푸드는 정말 다양한 모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자작년에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세로로 하는 1945 형식의 슈팅 게임이었죠. 이거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마지막 보스가 잠수함인 걸로 아는데 뭐 이런 걸 조준도 할 수 있고 필살기도 할 수 있고. 일단 뭐 이런 식의 챌린지가 있는데 오늘 나온 거는 가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막는 텐가이 같은 형식의 슈팅 게임이고요. 난이도가 극악 난이도랍니다. 현재 지금 클리어한 사람 몇 명이 있나요? 오늘 챌린지 이거 혼자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클리어한 사람 몇 명 있어요? 난이도가 컵헤드 그 이상이래요. 나 깼다고요? 한 5명 있다고. 지금 개댐 유저 전체 중에서 3인 기준 1명, 솔프리 1명 있고. 와, 그 정도야? 한번 해보자. 자, 관전 렉 있으신가 혹시 닫아볼게요. 야, 얼마나 어려운 거야? 1단계 깨도 인, 그러니까 보스가 3단계까지인데 1단계만 깨도 인정이라고? 아,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거? 해보자. 가자. 아, 나가도 슈팅 게임 탄막 잘 봐요. 나 은근히 탄막 잘 봅니다. 오, 이번에 역시 가로 형식. 블레이드. 이거 그거지. 섹시 파라다. 애들 장난같이 애들 장난인데. 오! 이거 막 나중에 못 잡은 것도 다시 나오지 않겠지? 오! 미사일 가마. 쏜다. 안 쏘네. 아, 총알 날라온 것도 엑스트라 없을 수 있어? 빔 업그레이드. 엑스트라 이거 텐가이 그 칼세비 같다. 아, 핍네, 핍네, 조심. 내가 보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겠다. 이거 제거를 해야 되나 보네. 오, 뭐야. 중보스인가요? 1단 보스가, 아, 쉽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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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쉬워? 1단 보스 아니야, 이거? 아, 이제 쏜다. 이거 얘도 쏘겠다. 빨리 잡아. 좋아. 자, 일단 슈팅게임의 기본은 바로 잘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외워야 돼요. 몬스터의 위치.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몬스터를 빨리 외워야 돼요. 자신만의 빌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가보자. 이건 빔 강화다. 오케이. 아직도 1탄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구 같네요. 내구제? 야, 1탄 보스다!
이거 잘하는 애들은 가까이서 대버리겠다. 오, 뭘, 뭐야? 아이고, 아이고. 필살했으면 되겠다. 잘못했다. 힘들었다. 궁 쓰면 마이너스 2000점이요? 일단 살고 봐야지. 아, 어렵다. 자, 나는 이거 원코인 가능하다. 자, 나는 이거 원코인 가능하다. 뭐 2인 난이도면 더 어려워진다는데, 자, 이거 장인 구합니다. 이거 원코인 가능하신 장인 구합니다. 다리 다 술풀이에요? 들어오세요. 어, 원코인만, 원코인만, 원코인 해봉? 원코인 가능? 가능하긴 한데, 약간 이제 애매하다? 상황에 따라서 운이 필요? 지금 제가 그 클리어까지 얼마나 남은 건가요? 진행 구간이? 내가 얼마나 갔어? 1탄 보스 잡은 거 아니야? 70% 오셨음? 아니, 그니까 1탄이? 아! 그게 3분의 1이야? 일단, 요런 식구. 야, 한 명 더 구할까? 아, 2인을 해보자. 안 돼, 진짜. 이 새끼들이 이제는 존나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제 옛날에는 악세에 막 쉽게 따라하고 노가다용식이니까 이젠 노가다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애들 못 끼게 만들어놨어. 좆대보라고 한번 깨보자 오늘. 어떻게 해서든 악세에 돈 주고 사게 하려고 지금. 내가 알아듣게. 피겨 판정. 먹어 먹어. 나 죽어도 네가 진행하면 되니까 내가 아래쪽만 서포팅 할게. 그리고 이거 마가진데요 탄막을. 총 누르면서 채팅 치고 다 되면 계속 나가? 개꿀이네. 행렬. 이거는 살짝 아래 가면 되는데. 저건 못 피하겠어. 저 빨라지는 탄막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블레이드로 쳐내라고? 아, 블레이드로 쳐낸다구나. 재밌다. 재밌다. 저 레이저 극나초 커뮤니티 판정이야? 보상 나도 몰라요. 이거 한두 판 깨면 뭐 모이겠지 악세? 피겨 판정은 모르겠다. 여기가 어딘가. 일단 필수다. 일단은 3단 일단 클리어보다 스테이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필 아끼지 말자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왔던 곳이거든요? 이제부터가 어렵대.
막아주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존나 아프다, 존나 아프다. 오, 장인이다. 아이, 포지션. 빨리 잡아야 돼, 이게. 어, 저도 볼 수 있구나. 아, 여기가 이제 중계?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하나부터 내가 보스에 좋았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보스에 탐망만 막으면 되겠네. 들어오세요. 자, 한 명 더, 한 명 더 들어오세요. 3세판. 너 뭐야, 패턴이 있어? 발광 패턴 있다. 궁수에 대한 패턴이 있다고? 얘들아, 포이전 상중하 오키. 보스까지만 가자. 내가 하루 할게. 아, 저 한 명이 어그로 끄고 두 명 칼지? 어그로 캠핑카 가해. 어그로 필요 없다는데? 그리고 이게 블레이드 공속이 되게 빨라서 아 나눠지네 이게. 보스만 잠 이건 실수 안 되겠다. 실수만 안 되겠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스킨이 이게 보니까 스킨이 안 좋네. 스킨이 이게 좀 탐막 좀 잘 피하는 스킨을 껴야겠네. 이걸로 끼자. 아니야 아니야, 정의 멤버, 정의 멤버. 클팟 클팟이야. 클팟 클팟임. 집중하세요. 아, 집중할게. 이거 캐릭터는 고정이에요. 가자. 아니야 아니야, 무한 반복. 오케이, 내가 중으로 할게. 아니, 아니 왜 이걸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보스 한번 가보자 오늘. 저기 마지막 보스라는데 대충 알겠어 패턴. 먹어, 블레이드 먹어. 근데 어떻게 게임 엔진이 있다고 해야지. 뭐 그 뭐야, 뿅망치? 두더지작 끼고 만들고 다 만들어 게임이. 근데 일단은 1탄은 진짜 개쉬워. 나 여기 그냥 필수야겠다. 아, 대충, 대충은 피할 수 있겠는데, 움찔움찔 하다잉? 아이고. 아, 딜 안 넣었다고요?
기타 눈사람. 눈사람 때 길을 아끼지 말자고. 허브 준 다음에 맞춤 보스 때. 보스 때 해야 돼. 가자 가자. 빡딜 빡딜. 머리부터 머리 머리부터 머리부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한 명이 탄막 막아주면 좋네. 총알 총알 맞아주면 좋네. 무슨 게임인가요? 개까이요 개까이. 아 뭐해! 포지션 내가 알아할게. 버킹 버킹. 재밌는 막판. 자 찐막이고요. 안 되면은 제가 클릭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클리어 안하면 이거 안줘요? 근데 매달? 오 이게 돼? 허 미친. 오 유튜브 있다고. 오케이 일단 실수를 최대한 줄인다. 그리고 실수를 최대한 줄인다. 그 다음에 보스전은 스피드하게. 이거를 잘해야 돼 이게. 아 씨발 피자! 피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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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춰! 아니, 그, 아, 모르겠다. 망디 꽁치새. 아 뭐야 뭐해. 소울풀 바로 클리어 가능하다. 관찰하겠습니다. 자 나도 혹시 소울풀 그냥 바로 뚝딱 클리어 할 수 있다. 어디였어? 믿는다. 근데 이게 왜 나이더가 4야? 아 둘이 해도 됨. 그 클판 멤버 있음? 흐쟁아 또디타 말고는 현재 솔플 3명밖에 없다고? 간단하면서 어렵네 이게. 아 맞아 솔플하면 아니 솔플하면 관전 안돼요. 어 있다. 7시간 전에 클리어한 분 있네요. 쇼도 아닌거 보겠습니다. 한번 3탄 마지막만 볼게요. 여기 다디타 있네.
이미 여기서 했구만. 자, 봅시다. 3타 보스. 아, 이렇게. 미친 게임 봐라. 수준 봐라. 야, 이거 그 194 보스 최종 보스급인데? 와, 존나 어렵다. 와. 이 게임. 차라리 그냥 슈팅 게임으로 바꾸자, 이제. 15년 걸려서 알았다. 이 게임은 슈팅 게임이었어. 한 명이 지금 어그로 끌면서 칼질 해주니까 딜이 바뀌네. 근데 이게 만약에 탄막, 그러니까 총알로만 잡았으면 못 깼을 것 같은데. 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규 챌린지 이렇게 했고요. 이거 클리어 하면은 이렇게 퀘스트 이벤트 가시면은 산타의 선물 상자란 걸 깔 수 있네요. 여기서 유니콘의 뿔,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원프로스트 아닌가? 아, 이건가 보네요. 뭐 완드 각종 크리스마스 악셀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저거 클리어하면 몇 개 줘요? 한 개 준다고요? 그럼 저걸 100판하라고요? 클리어를? 아, 다른 챌린지는 산타 코인이고, 야, 결국은 이제 돈 주고 사는 게 더 빠르다. 아무튼 신규 챌린지 녹화 내까지.